오늘은 뼈를 강하게 만들고 힘의 원천이 되는 골쇠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골쇠보는 500m 이상의 높은 산줄기에 바위가 많고 습이 어느 정도 있는 지형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파르고 험난한 절벽지에서 특히 많이 서식해 있고 채취가 매우 어려워 아주 귀한 특급 약초로 통합니다. 국내 전역의 산에 어디서든 자생해 있고 간혹 나무줄기에 붙어서 자라기도 하며 잎과 뿌리를 보고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자로는 부러진 뼈를 이어준다는 뜻으로 뼈가 부러지거나 튼튼하게 해주는 데서 유래가 되었고 젖골목 못지않은 효과가 있습니다. 골쇠보는 물에 사는 용의 뼈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뿌리를 잘라보면 연녹색의 육질이 가득 차 있는 게 특징입니다. 뿌리는 옆으로 길게 뻗으면서 마치 지렁이 모양처럼 생겼으며 넋줄고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미는 맛있으면서 따뜻하고 특별한 독성 물질은 없으며 간과 폐신 심장에 들어갑니다. 동의보감에서 이 약초는 엄혈을 풀고 피를 멈추게 하며 부러진 뼈를 이어지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초도감에서는 아픈 통증을 멈추게 하고 상처를 잘 낫게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약리작용에는 진통작용과 진정작용, 골다공증, 골성관절염, 골절류압, 골대사질환, 항종양작용, 성장촉진 등이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동물실험에서 골성관절염 모형을 만들어 골쇠보 추출물을 복용시켰더니 연골세포의 기능을 일정하게 개선시켜 골다공증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DNA 합성과 골 형성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칼리성 포스파타제 효소활성을 증가시켜 부족한 골 모세포의 증식과 분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골량이 감소되고 뼈 조직의 미세구조가 파괴되어서 뼈가 취약해져 생기는 현상들을 막아주게 됩니다. 특히 원광대학교에서 파골세포 분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실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골세보 추출물은 골다공증과 류마티스 관절염, 치주질환 등의 파골세포 형성에 용량 의존적으로 억제하여 골 관련 질환 치료제의 우수한 소재가 될 수 있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동국대학교 논문 발표에서 난소절제 힌지골대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 중에는 골대사장애의 치료에 활용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실험 주요 내용 중에 혈중칼슘과 에스트로겐 함량이 골세보 투여에 의해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고 부갑상선 호르몬 함량이 감소되었기에 골세보가 골형성을 촉진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골밀도가 22% 감소해서 골형성 부전 개선에 도움을 주고 난소절제술 후 진행되는 골손실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인 제재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대전대학교에서는 경골의 조직 변화와 골다공증에 유효하다는 결과가 있었고 세명대학교 실험에서는 폐경 후 에스트로겐 결핍에 의한 골질의 흡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골세보는 손상된 좌골신경에서 성장촉진 효과와 골다공증, 골절상 신경병증, 타박상 골대사조절, 파골세포 골연화증, 조골세포 근육통 등의 각종 뼈질환과 통증 머지약으로 유용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석대학교에서는 골세보와 반모 혼합 추출물이 원형 탈모와 발모에 효과가 있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주요 내용에서 자발적인 원형 탈모 생지와 정상적인 생지에서 반모와 골세보 추출 혼합물의 발모 효과에 대한 실험 내용입니다. 정상지와 자연 원형 탈모지의 16일간 이들 혼합물의 약효를 검증하였는데 중간과 고농도에서 15일 이내에 정상지의 80%에서 발모 효과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일 이내에 자발적 원형 탈모증 쥐는 모든 농도의 혼합 추출물에서 100% 발모 효과가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반모와 골세보 혼합 추출물은 국소 발모를 자극해서 원형 탈모증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반모는 가래과로 딱정벌레목에 속하는 곤충의 일종으로 약재명이고 대장암 치료에도 긴요하게 적용되니 참고가 되셨음 합니다. 골세보 임상보고에서는 곰팡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이명과 감각이 둔해지는 마목을 치료하는데 효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술을 담궈서 마시면 남성력을 극대화시키고 발기부전을 치료할 수가 있으며 힘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골세보는 연중 채취가 가능하나 주로 잎이 시들어져 약성이 집결하는 겨울에 채취하는 게 더 좋습니다. 채취한 것은 덩굴 손을 토치로 태워서 잔털이 남아있지 않게 모두 태워야 합니다. 잔털을 제거한 다음에는 깨끗이 씻은 후에 며칠 그늘에 말린 후 차로 마시거나 술을 담궈서 마시면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물에 끓여 차의 형태로 복용하는 것입니다. 물에 달여서 마실 때는 골쇠보를 적당하게 잘라서 10에서 20g 정도를 생수에 헹군 후에 물 2리터와 함께 끓여 응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쓴맛이 있어 대추나 감초 간혹 생강을 추가 약재로 첨가해 쓰기도 합니다.
담금주는 골세보 100g과 30도 이상의 소주를 유리병에 부은 후에 6-7개월 정도 숙성시킨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골세보는 한 뿌리 한 뿌리가 아주 귀중하고 꼭 유리병에 담그셔야 나중에 산패를 막을 수가 있으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법제 방법은 다음 겨울산행 때 시간이 되면 채취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골세보는 특별한 독성 물질이 없어 대체적으로 안전한 편이지만 따뜻한 성질로 혈액과 음기가 부족한 사람, 몸에 열이 있는 사람은 과다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고기와 양고기, 염소, 오리, 개고기, 돼지고기 등의 육식하고는 궁합이 매우 좋지라느니 이들과 함께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